아싸 아싸 오세요 아싸 가수 맞으시죠? 울산 잡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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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요 빨리 일찍까지 오랬는데 왜 이제 와요? 뭐 한 오늘 시청 왜 시청인데? 이번에 새롭게 울산의 홍보 대사 뽑힌 사람이 있으니까 뽑혔는데 왜? 아, 울산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탱크가 홍보 대사잖아요. 그렇지. 원래는 근데 이제 뺏겼으니까 뺏겼어? 어디로 가면 되는데? 여기 홍보관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누구시지? 그 울산 광역시 홍보대사로 위촉되셨던 거. 네네. 원래 전 줄 알았는데 자리 뺏겨가지고 저 이제 밥그릇 없어졌네. 원래 홍보대사셨어요? 홍보대사는 아니고 홍보하고 있었거든요. 아 홍보하고 계셨구나. 네. 그럼 이제 같이 하시면 되죠 뭐. 같이요? 네. 우리 TV 나오시면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뭐예요? 저를 아세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예. 제가 탱크거든요. 탱크보이 그 요즘 아이스크림은 알죠? 울산 광역시 홍보대사를 하려면 기본적인 함량이 있는지 그걸 봐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울산시가 광역시 성격을 몇 년도에 할게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저희는 97년도에 승격이 됐어요. 아 그럼 초등학교 때구나. 울산에는 이렇게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12경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자리 뺏기기 싫어. 간절고 간절고 오케이. 암각화 암각화 오케이. 절경이라 함은 저기 저 컨닝할 수 있는 거 좀 몇 개 여기 주변에 많은 거. 아 심리대수 대수. 맞아요 맞아요 심리대수 들어가 있어요. 문수산 문수산은 내가 중학교 때 교과에 문수산 맑은 정기 문수산 전기밭 왜 교과엔 다 문수산이 들어가지? 문수산 거봐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 들어가야 돼요. 울산대교 우리 또 멋있게 또 야경 쭉 해가지고 광안대교보다 더 멋있거든요. 네. 아시죠? 근데 제가 되게 서운한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제가 21살 때 서울에 가니까 친구들도 그립고 울산이 너무 그립잖아요. 네. 한 달에 한 번 딱 왔는데 네. 너무 발전이 한 주마다 계속 예, 올 때마다 이 그 바닥이 바닥재가 달라져요. 바뀌어져 있고. 네. 이번 주에 왔더니 보도블럭이 녹색이었는데 다음 주에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고. 네, 모양이 있는 걸로 바뀌어 모양이 있고. 있는 걸로 바뀌어 있고. 나 있을 때도 조금 해주지. 친구들이랑 놀 때는 어디서 노셨어요, 저? 시내라고 하죠. 아, 시내. 그렇지. 네. 우리는 또 시내라 그러거든. 그게 성남동이잖아요. 성남동. 예. 예, 여기서 또 네. 아, 예. 홍보를 함께 할 수 있겠네요. 누가 왔어? 지금 현타 왔어. 혼자랑 이걸 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살짝 설렜어. 공업탑에 저희 때 되게 그게 유명했어요. 펌프. 펌프. 오라씨. DDR, DDR. 혹시 노래방 다니셨어요, 거기? 노래방은 무조건 가야죠. 거기 첼로 노래방 하세요? 첼로 노래방이요? 네. 당연히 저 그때 고등학교 때까지 첼로 노래방 갔는데 그 어머니 노래방. 저를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 그 첼로 노래방 그때 주인이셨던 분한테 한마디 하시죠. 3초 드릴게요. 어머니 기억나시나요? 홍자입니다. 노래방 맨날 갔었는데 친구랑 둘이서 그것도 아주 3시간씩 주셨잖아요. 저희 울산에 그 노래가 있어요. 그 아기 상어랑 같이 만든 노래가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제가 그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아 듣긴 들었네요? 네. 세 글자 아니 그.. 아.. 울산송인데? 울산송은 몰라요. 다른 노래 쓰는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잘라주세요. 편집해달라고 얘기하세요. 잘라주세요. 샤넬, 루비똥. 저희 그 얘기도 다 나가요. 다 나가요? 네. 근데 저희가 울산송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짧게. 좋아요. 핑크퐁 저거 말한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울산으로 여기까지 딱 나온 거예요. 들으셨어요? 왜 이런 느낌이었는데? 울산으로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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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이건데 울산송을 홍자가 한 소절 하는 거를 담아오는 게 제 미션이었어요.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춤도 있는데 이거. 그래요? 아, 제가 춤을 못 춰가지고. 저도 댄스 구멍이라서. 자 한번 불러봅시다. 울산으로 오세요 아싸 아싸. 요즘 약간 트로트기가 너무 많으셔. 그래요? 울산으로 오세요 아싸 아싸. 바꾸셨어요 지금. 울산으로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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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아 자 한 번 더. 울산으로 아싸 아싸 오세요 아싸 오세요 아싸 오세요. 한 번만 더 완벽하게 해서 한 클립을 딸게요. 네 시작. 지금 이거 안 자르고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다 자르고 하나도 안 자르고 나 근데 왜 계속 시켜요? 울산으로 아싸 아싸 오세요 아싸 가수 맞으시죠? 이게 짧은 프레이즈인데 이게 지금 외워야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매니저분들하고 다 기다리고 계세요. 다시 집중해서 외울게요. 네 시작. 울산
산으로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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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아싸 와요 미션 성공이지? 드디어 드디어 아 갑자기 백지가 됐어요 갑자기 백지가 됐어요? 네네 그래서 안 헤어지더라고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네? 잘라주세요만 나갈까요? 제가 볼 때 아는 형님처럼 막 이렇게 막 코끼리 코 돌고 이런 거 안 시킵니다. 아는 형님 만만치 않게. 아 좀 어려웠나요? 예, 어렵긴 코끼리 한데. 코가 어려웠나요? 울산송이 어려웠나요? 하나, 둘, 셋. 울산송. 코끼리 코 자료하면 넣어주세요. 사실 이 울산송을 꼭 부르고 싶어서 네. 제가 맞아요. 흥분을 해서 네. 잘 못 외워졌어요. 아,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트렌드에 안 맞아요. 지금 이렇게 마무리하면. 사실 제가 다 알고 있었는데 탱크 앞에서 너무 참 방송 분량 중요한 거 아니에요? PD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 그 얘기하면 또 그대로 또 따라서 그대로 또 나가시죠 그대로 나가죠 제가 탱크보이님을 놀려드리려고 일부러 다 알고 있지만 장난 좀 쳐봤어요 그대로 이걸 나간다는 거죠 이거 아 홍자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직 미션이 하나 남았어요 또 있어요? 네 굉장히 쉬운 거 더 어려운 건 아니죠? 고래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를 하나 따가야 돼. 저 안 따가면 저 잘리거든요. 제가 들려드릴까요? 저 오디오맨 할게요. 요런 것들 그대로. 저 메인 카메라 보고 갑니다.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 자발적으로. 그죠. 오늘 한 촬영 중에서 이게 제일 재밌나요, 혹시? 탱크보이님과 함께한 이 시간이 제일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낮은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 주세요, PD님. 고래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띵띵 꼭 해주세요 울산으로 사실 오늘 제가 어제부터 되게 너무 설렜어요 그 얘기를 아까 저기 뭐야 올 때부터 계속 하셔가지고 팬분들 만나실 때도 하셨고 아침부터 굉장히 설렜고 근데 아침부터 진짜 설레셨나요? 아니요 어제부터요 어제부터 설렜어요? 네네 다른 방송사에는 어제부터 설렜다 했으니까 어제 아래부터 설렜다고 한번 해보고 매니저한테 듣자마자 바로 설렜다 이렇게 해주세요 고래TV 좀 주작 아니죠? 어제부터 설렜는데 엊그제부터 설레라고 말씀하신 우리 탱크보이님의 말씀대로 제가 너무너무 진짜 설렜고요 그리고 많이 무슨 뜻인지 알죠? 되게 많이 거슬리시네요 옆에서 웬만하면 저희 10초 넘어가면 잘라야 되는데 조금 저기 멀리 가셔 멀리 가 있을까요? 예예 저는 안 잡으셔도 돼요 저는 안 잡으셔도 돼요 제가 임기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울산을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함께 홍자랑 이겨내 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고래TV도 꼭 많이 사랑해 주세요. 꼭이요. 구독. 감사합니다. 울산 잡고. 혹시 사진 촬영 혹시 같이? 네네. 네 카메라 버린다. 이 기본 카메라가 별로 안 좋네. 그러네요. 네 이쁘게 나오셨나요? 아, 이렇게 각도를 조금만. 네, 조금만 더. 예쁘게. 네. 아, 좋아요 지금? 네 좋아 마무리. 하나, 둘, 셋.